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는, 건강을 망친다? 아니야.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좀 많은 운동 컨텐츠와 영양 컨텐츠를 올렸는데, 오늘만큼은 먹을 땐 확실히 먹고 할 땐 확실히 하자. 운동할 때는 열심히 하고 먹을 때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먹자라는 겁니다. 먹는 날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철순포차가 거의 6개월 동안 요리를 연구한 끝에 여러 가지 그 검사와 그 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식약처 그 건강하다라는 그 햇썸 마크까지 받아오는 데까지 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철순포차 안주가 출시되었습니다. 짜잔! 자, 뭐 오늘 유튜브 각으로 가면 안 돼. 이거 우리 홈쇼핑 각으로 가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철순포차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철순포차 메뉴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하나 아 소막창 철순포차, 그리고 또 아 돼지막창, 따다다다다, 또 소대창, 또 따다다 특양, 또 자 소염통, 그리고 또 아 빠빠빠빠빠 자 돼지막창까지. 아 벌써 스타트 라인업이 6가지 제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냐 유튜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자, 박수. 붕붕붕붕붕. 이 메뉴 때는 전국 8도를 다니면서 막창을 드시고. 뭐 전국에 있는 맛집은 다 다니면서 그 집의 레시피를 훔쳐올 순 없지만 맛을 보고 내가 그 맛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 요리 연구가에게 부탁하고 사정하면서, 그리고 몇 번 리터칭을 거치면서 이 시간까지 걸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조짐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런 그 냉동식품 사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뭐 양이 적거나 맛이 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식당에서 먹는 바로 그 맛을 이제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 어플 키고 이제 주문하고 또 하면은 오는데 시간 걸리고 거기서 조리하는데 시간 걸리고 막상 집에 도착하면은 다 식어 있고 게다가 배송료까지,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은 또 이 가열된 제품을 식어서 또 한번 재가열을 하게 되면은 맛이 확실히 달아나요. 그래서 집에서 바로 즉석으로 바로 구워가지고 그 유명 음식점 못지않은 집안 요리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셋업해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 대창은 정말로 유명한 그 양념 대창집 있잖아요. 거기랑 퀄리티가 똑같아. 정말로 유명한 양념 대창집에 있잖아. 네. 똑같은 사이즈야. 오비탄, 연비탄, 그리고 연타비 되게 많지. 근데 그런 집에서도 보통 200g, 아 150g에 한 23,000원 정도 해. 그러니까 이 손가락만한 거 두 개가 23,000원 정도 하거든. 그 가격대가 세지 되게. 이게 소막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곱창인데, 아 곱창 되게 튼실해요. 일단은 뭐 윤기도 있고 이 앵글 카메라 좋은 걸로 써봐. 이 원래 빛나거든 여기. 아유 진짜. 근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형이 그럼 오늘은 치팅데이네요. 에블데이 치데이. 좋은 음식 앞에서는 에블데이 치데이. 예? 이 양념 대창 있잖아. 그 속에 그 진짜 야들야들한 그 기름이 진짜 너무 달달해가지고 소주가 훅훅 들어가 진짜로 그게. 그리고 이 정말로 그 냉동식품을 해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해동을 잘했을 때 정말 누린내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진짜 지금 비린내 하나 안 나고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금. 형님. 아까 보니까 포장지에 귀여운 그림 있던데 그거 뭐예요? 아 포장지에 철순포차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여워 이게. 응? 형님이네. 와, 야 근데 이거 그림이 솔직히 실물 못 따라온다. 에이, 다시 제작하자 이거. 근데 너무 귀엽게 나왔어. 먹는데 솔직히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 아닌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데
사실 냉동식품이 이런 사이즈가 안 나와요. 진짜 어떻게 개봉해서 뭐 양념 쪽 빼고 뭐 하고 하면은 요만큼밖에 안 남는데 어마어마해 진짜로. 자 보시게 되면 야 이 어떻게 냉동식품의 곱창에 안에 곱이 이렇게 꽉 차 있을 수가 있어. 말이 돼? 말이 돼 안 돼? 어? 이거 냉동식품이 가능해요? 일단은 곱창이 일단 너무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잊고 있는 동안 자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나가고 있어? 야 뻘쭘하게 하지 말고 뭐라도 지금 뭐 BGM이라도 나가고 있지? 설탕할기를 줄 거야. 지금 막 팬라이트 와가지고 뒤에 지금 곱창도 이미 다 깔려있어. 베일이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비행기 돌아다니고 녹색 창에 철순포차를 검색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 뭐라고요? 벌써 구매하셨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셨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냐 근데 말씀드린 순간 거의 다 익었는데 이거를 그냥 먹을 순 없죠. 소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주도 출시했어 우리? 철순포차. 에? 소주도 출시했어? 철순 이즈백? 이 뚜껑까지 아 디테일. 오. 와. 이거는 제가 이거는 뭐 출시하기는 좀 오바고요. 이거는 선물을 받은 건데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념장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곱창이라든지 대창은 이런 특제 간장 소스 같은 팩에 동봉이 돼 있어요. 간장 소스까지. 그리고 막창은 이게 진짜 대구 오리지널 막창입니다. 막창 소스. 네. 대구 막창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이 소스에 따라서 정말 그 맛의 퀄리티가 틀려요. 이거. 야. 이 향 때문에 소주가 벌써 달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자, 곱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와 양념장에 싸서. 야, 나는 이 안에 그 곱이 이렇게 담백한 거는 처음 먹어봤어, 진짜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막 휘저어가지고 안에가 좀 많이 손상이 된 느낌? 그래서 이제 이 껍질만 좀 질겅질겅 씹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안에가 정말 고소하고 담백해요. 와. 자 이번엔 막창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진짜 소막창은 겉바속촉의 최강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대창도 그렇고 곱창도 그렇고 다 겉은 진짜 바삭바삭해요. 근데 안에가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야들야들해가지고 그냥 술과 함께 여기서 그냥 쓱 넘어가. 이제 원래 이제 술 못 먹는 사람들도 이런 좀 기름진 음식이 있으면은 소주의 그 역한 향이 올라올 때 이 기름이 쓱 눌러주잖아요. 그런 맛으로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이거 불판 말고도 무슨 그 조리법은 우리 와이프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에어프라이기가 있더라고. 그거에다가도 조리해서 먹으면 되게 바삭바삭하더라고. 보통 집에서 그냥 후라이팬에 하면은 많이 타거나 아니면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데 냉동식품 정말 제대로 부엌에서 조리해가지고 딱 내주잖아요. 가족 모임이나 회식 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한번 드렸더니만 아침마다 이제 출근 전에 막창을 먹고 출근한대요. 아 진짜 거짓말 왜 웃냐? 웃긴 놈이다 너.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을 안 드시고 막창만 이제 양념장에 이제 비벼가지고 드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격식 없이 생겨도 또 입맛 하나는 굉장히 까다로운 미식가예요 나름. 네. 우와. 아 고기 한번 먹어봐. 예.
엄청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요. 촉촉해요. 촉촉. 클로즈업 들어갔지만 솔직히 말해. 이미 내가 너네 스타일 모를 것 같아? 좀 재수 없는 표정하면 확 들어오더라. 엄청 고소하고. 오,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눈으로만 보여서 그렇지 몰라도 이게 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그 표현으로만 여러분들의 그 맛을 정말로 감지하게 해드렸는데, 아 이거는 비교 불가. 아 그만큼 제가 믿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자취를 하는데 집에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보고 싶을 정도로 비주얼이 너무 좋아. 자취 좋은 거야. 끝까지 자취해라. 그러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자취해라. 와이프 없지. 끝까지 자취해, 알았지? 자, 이번엔 대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창. 고비 듬뿍. 먹는데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가 있지? 이제 냉동식품을 갖다가? 소막창이 뭐라고 껍질 씻는 맛으로 먹는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씹을 때 그 안에 육즙이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야. 잘 먹어. 껍질 지금 인칭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이 새끼 이거 PD 다 됐네. 와, 진짜 방송 센스네 지금. 아니 내가 안 친 멘트를 네가 쳐버려? 감히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구독자님들 지금 군침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직 구매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고급 음식을 많이 이제 탐방하면서 이제 찾아서 먹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도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렴한 음식들을 찾아봤는데 저렴한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을 찾으면요 정말 그 비싼 음식 못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즐겁거나 아니면은 소중한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맛은 또 두 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질 겁니다, 여러분. 잘 못하는 데 가면은 진짜 질겨. 이 질겅질겅 씹는 거. 그런 거 이 막창 맛은 어느 정도냐면 약간 멘보샤 알아? 겉에는 식빵 그 튀김처럼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그 통새우처럼 톡톡 터지면서 육즙 흘러내리는 거. 딱 그런 느낌이야, 이 여기 소막창이. 아, 진짜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제 행사장 갔다가 들어왔는데 아 정말 그 잠도 못 자고 피곤했는데 아 오늘 이 곱창과 대창과 이 막창 그리고 소주 한 잔이 오늘의 그 피로를 싹 씻어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입안에서 터지는 대창이다 대창. 아니 저거 톡톡 터져 막. 자 오늘은 철수포차에서 새로 개발한 안주에 대해서 그 중에 딱 세 가지를 평가해봤어요. 대창과 소막창, 곱창에 대해서 이제 잠깐을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은 귀한 지인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연인과 한번 오붓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익하고 알뜰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기억에 담기 위해서는 꼭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최순포차에서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선보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끄고요. 우리 PD들하고 회식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건강한 이런 운동 방송과 함께 화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컨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순포차 음식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철순포차 안주를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